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어떤 걸 준비했냐, 바로 화상벌레를 준비했는데요. 여기에는 화상벌레가 들어있고 여기는 개미 친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짱구개미, 여기는 일본 왕개미. 자, 근데 이 화상벌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완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로 수치면 화상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곤충으로 소개가 되었었는데요. 사실 이 친구가 진짜 스치면 화상을 입는지에 대해서 실험은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오늘 어떤 실험을 할 거냐, 바로 화상벌레를 개미한테 준다면 과연 독액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앞서서 한번 자세히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이 친구들이 날개가 등을 전체를 덮지 않고 있어서 반만 덮고 있다 해서 천딱지 개미 반날개라는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개미같이 생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실험을 도와줄 일본 왕개미인데 현재 알이랑 일개미가 3마리가 있는 소곤체인 친구입니다. 바로 이 친구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짱구개미입니다. 여왕개미가 무려 10마리가 있고 내년 봄부터 엄청나게 거대한 번식을 할 군체인데요, 오늘 여기에도 한 마리씩 한번 넣어볼 예정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과연 화상벌레가 사냥을 당하면서 액을 뿜는지 그거를 볼 예정이에요. 자, 관건은 우선 화상벌레를 안전하게 꺼내는 것. 이게 치명 화상은 아닌 것 같고 뭐 공격을 받거나 밟았을 때 그 독액이 뿜어져 나오면서 화상을 입는 것 같거든요. 열었어요. 어딨니? 어, 저기 있다. 어딨니? 저기 있다. 와, 얘네 은근 빨라요. 진짜 개미같이. 자, 한 마리만 빠르게 잡아봅시다. 우와,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자, 쇽쇽쇽쇽쇽쇽.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한 마리 잡았. 아아, 스치면 화상. 어, 다시 들어왔어. 자, 화상벌레를 바로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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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오, 이 친구들도 개미와 똑같이 플로운을 밟으면은 달라붙지 못하네요. 현재로서는 우선은 화상벌레가 계속 그냥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플로운을 못하고 올라오네. 똑같이 개미 키우는 것처럼 플로운을 발라서 사육을 해야겠습니다. 보통 이 청딱지 개미 반달개는 주로 낮에 활동을 하는데 육식을 해서 작은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살아가고요. 보통 이 친구들은 불빛을 보고 달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날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 몇 층 건물이 되던 간에 날라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이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토종이라는 얘기가 있고 DNA 분석 결과 우리나라 토종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동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피해자분들이 봤을 때는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로선 제 손이 올라가고 그런 적도 많은데 스치면 화상은 좀 아닌 것 같고, 몸이 터지거나 공격을 받으면 독성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오, 오. 자,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맞닥뜨릴 것 같아요. 개미가 워낙 작다 보니까 화상벌레가 좀 커 보이는 감이 있는데 정말 작습니다, 화상벌레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몸속에 들어가거나 뭐지 하고 탁 쳤을 때 굉장히 위험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확실한 거는 베트남이나 해외에 있는 동남아시아권에 있는 화상벌레는 확실하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 만나나요? 자, 짱구개미도 육식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냥감을 발견하게 되면 사냥을 할 생각이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화상벌레 몸에 반짝거리는 부분이 액체가 뭐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오! 근데 말하는 순간 개미굴에 들어갔는데 다른 개미랑 맞닥뜨리고 나서 같이 나오곤 하는데요. 굉장히 화상벌레가 빠르기 때문에 이 실험이 굉장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 마리를 이쪽에 바로 넣어볼게요. 오, 위협을 간주했죠? 여왕개미랑 일개미들이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오, 공격을 하죠? 위협을 받았는지 우선은 저렇게 알을 물고 있고요. 현재 화상벌레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그때 독이 분비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여왕개미가 한번 물었어요. 일개미가 굉장히 적을 때는 여왕개미도 공격을 하거나 먹이를 제압을 할 때 도움을 많이 주는데, 참 보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액체가 나왔는데 휴지에 묻은 액체였을지 아니면 가 된 거일지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액이 만약에 나왔더라면 꽤 큰 건데, 그리고 독액이라면 우리 곤충인 이 개미도 피해가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몸에 어떤 게 묻었는지 더듬이를 갑자기 두 마리가 닦기 시작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페데린이라는 굉장히 강한 염증을 일으키는 독성을 가진 이 화성벌레가 반대로 개미 산에 의해서 약간 제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왕개미도 산을 뿌리면서 공격을 하는데, 액체가 아까 처음에 본 거 이후로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독액이라면 다음날 지났을 때 개미들이 어떤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해야겠네요. 저 여러분들 지금 보셨어요? 한 마리가 집요하게 밀어버리니까 화성벌레가 끝까지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왕개미가 있었던 자리도 지나쳤어요. 어쨌든 이 상태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은 화성벌레의 그 페데린이라는 독이 효과가 있더라면 반대로 개미들이 한두 마리라도 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36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선 개미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이제 위협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액체를 내뿜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개미들한테 이제 피해를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타격 1도 없고 화성벌레 시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찾아도 없고 여기 통로를 봐도 그냥 없습니다. 뒤집어 봐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 말은 즉슨 일개미도 죽지 않고 개미들이 좀 먹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탈출은 절대 못해요. 탈출은 절대 못하고 우선은 화성벌레가 피해를 주지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여기에다 이제 화성벌레를 한 마리 넣어놨을 때 제일 안쪽 방인 바로 이 방에 들어가 있었던 거 보셨죠? 자, 근데 여기에도 아무리 찾아도 이 화성벌레가 안 보입니다. 진짜 샅샅이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 그 말은 무엇이다? 바로 그 말은 즉슨 먹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빨간 부분, 저 부분이 빨간 부분이 시체의 잔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에 일개미도 죽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건 수명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화성벌레에 인해서 독에 의해서 죽은 건지는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독액을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안 할라 했는데, 제가 화성벌레를 장갑을 끼고 나서 독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손으로, 우선 곤충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아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화성벌레가 몇 마리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없는 것 같은데 소란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한 마리만. 이 장갑에는 현재 수분이 하나도 안 묻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살짝 만지면은 묻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너무 작아. 자,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지금 굉장히 세게 잡진 않고, 어느 정도만 잡았습니다.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이 들면 액체를 내뿜어야 됩니다. 우선 개미들한테는 확인이 안 됐죠? 약간 전갈 공격하듯이 꼬리로 페데린을 분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현재 이 페데린이라는 이 독액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안 보이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화성벌레한테 쏘이거나 물리거나 스쳐서 화상을 입은 분들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화성벌레랑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나라 친구로서 화상을 진짜 입는 게 맞는지 여부는 저는 확실하게 믿지는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험담을 들려주실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이 몇 개월 전부터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 화상벌레 실험을 마무리하고요. 내년에 육면이 끝나고 봄부터 많이 보일 예정이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도 도착해서 산다는 거, 그리고 현재로서는 독액이라는 건 눈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그 정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뵐게요. 안녕.